앵국파를 집어넣잖아요. 절삭류가 한참 있다 나왔다. 그러면은 그 타이밍을 계산해서 넣어줘야 돼. 예를 들어 내 우리 기계가 절삭류가 안 나와. 그러면 미리 넣어주시고 미리 아예 미리 켜놔야 돼 앵국파를. 그래야지 가공할 때 맞춰서 나오거든 졸졸졸. 근데 우리 기계는 절삭류가 잘 나와. 그러면은 가공할 때 그냥 넣어주셔야 돼. 가공할 때라는 거는 여기는 솔직히 가공을 한 위치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다 넣는 게 뭐 틀린 건 아닌데 여기는 그냥 시작 위치고 실제로 가공하는 위치는 여기란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먹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주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제 저는 한 가지 그 얘기는 해요. 절삭류는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절삭류 몸에 좋다고 해서 안 좋다고 했어요? 안 좋죠. 그럼 미리 켜놔야 돼요? 아니잖아요. 최대 아껴야지. 그래서 딱 깎일 때만 쓰고 바로 꺼주시는 게 좋아요. 그 정도 상식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절삭류는. 그러니까 절삭류 위치 갖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단면을 띄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G00 아니 G01 아니 Z1의 1로 띄우셨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띄우셨고 자 수정 좀 해주세요 프로그램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막 얘기하다 보니까 헷갈려하는 거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대로 따라 하세요. 결과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여기가 달라지겠네 그죠?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X는 30에 X는 30 Z 2점이 되겠네. 요렇게 시작 좀 잡아주시고 그래서 요 현재 위치로 가는 겁니다. 위치 1차 그 다음에 G01로 붙어야겠네요 그죠? G01 Z는 0점으로 붙여주시고 2번까지 간 겁니다. 지금 2번 프로그램이 완료. 그 다음 도면 보셔야 돼. 왜냐면 못따기가 있어 그죠? 못따기 못따기 처음엔 없네. 그 다음 세 번째는 테이퍼잖아요. 테이퍼는 G01 안 쓰죠? 그래서 X는 40점, Z는 마이너스 25점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48점까지 올라가주고 이제 여기가 이제 못따기에요. 근데 굳이 뭐 도면 안 봐도 되겠어. 딱 봐도 알 것 같아. C1 C1이니까 X는 50에 W 마이너스 1점 또는 Z는 마이너스 26점 둘 중에 하나 선택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훨씬 편하죠? 이건 다 알았으니까 답이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방식을 쓰세요. 프로그램 잘 못 짜실 것 같으면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53점까지 가주시면 되겠고 자 W 2점을 봅시다. 이거 R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R 여기죠 여기 R 이 부분 오케이. 그러면 돌아가는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체크하시고 돌아가는 방향 시계 방향 G02 X는 54점 Z는 마이너스 55점 또는 W 마이너스 2점 둘 중에 하나 선택 그 다음 R 2점 이렇게 해서 또 G02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G01로 가시면 되겠고 G01 X는 64점까지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잠깐 9번은 뭐죠? 9번도 못따기인가요? 못따기 같은데 C3? C선이에요 C3. 자 못따기니까요 X는 70에 Z는 마이너스 58점 그래 넣어주시면 되겠네. 못따기 개념이라서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72까지 가주시면 되겠죠? 얘도 뭐 특별한 거 없고 그 다음에 R이 있어요. R3 그래서 돌아가는 방향 시계 방향이네. G02 X는 76에 Z는 마이너스 75 그 다음 R3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IJK를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그 IJK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여기 보면 R2 있죠. R2를 지우고 여기다가 I는 2점 넣어주시면 돼.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R3을 지우고 여기다 I3점을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도 원호 가공이 된다. 이런 방식이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순진한 우리 학생분들 또 현장 갔더니만 우와 R을 안 쓰고 IJK를 쓰시네요.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면 막 존경의 눈빛을 보낸다는 거.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남은 다 지공1이잖아요. 알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지공1로 쭉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공1, x는 87점, 그 다음에 x는 90점, z는 마이너스 76.5,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80점, 그다음 x는 100점. 그죠? x 100점까지 올라갔고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95점, 그 다음에 X는 114점. 근데 이 X 114점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 N20 들어가야 돼. N20, G40, X는 114점. 그 다음에 절삭률 끄시기 좋겠죠. 절삭률 끄시고 안전거리 갖고. 안전거리 얼마 정도 뛰었어요 여러분들? 150 뛰었어요 혹시? 그 다음에 주축정지, 그 다음 일시정지. 아, 프로그램 종료하세요. 이거 한번 깎아볼게요.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까지 하고 한번 이제 확삭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모장 띄우세요. 새로 만들기 위해 새거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CAD에서 아까 입력했던 거 이거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그 글자를 싹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해서 컨트롤 C, 나 메모장에다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넣기가 돼요. 그래서 싹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하세요. 메모장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저장까지 하십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퍼센트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2D 뷰, 이 2D 뷰 눌러줘가지고 2차원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툴 관리 가셔가지고 1번 공구 하나 세팅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여기 인서트 정보, 인서트 길이랑 30 정도 이렇게 키워주시고 확인 눌러주십니다. 얘를 1번에다 꽂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구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다 됐으면은 이제 소재를 이제 만들게요. 소재, 소재는 공작물 설정에 공작물 설정 가셔가지고 직경은 110, 소재 길이는 200,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얘는 띄우지 마세요. 이거 띄우면 안 돼요. 얘는 최대한 붙이셔야 돼. 다 끝났으면 자동 원점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팅 들어갑니다. 세팅은 이제 옵셋, 옵셋에 워크, 옵셋에 워크 가시고 G54에 가셔가지고 X는 110점, 툴 매저 매저, Z는 0점, 툴 매저 확인하고 매저 하시면 되겠죠. 세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팅까지 다 되셨으면은 EXT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0점을 넣어주세요. 여기다 마이너스 0점 EXT에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0.5 인풋 하시면 돼요. 인풋, 인풋은 요거죠. 끝나셨으면은 에디트 프로그램 가셔가지고 에디트 프로그램 DIR 옵니다. 알파벳 5에, 알파벳 5에 숫자 1번 방향키 1번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파일 열기 가셔가지고 우리가 저장한 거 불러오시면 돼요. 저장한 위치 잘 체크하셔야겠죠. 저장한 데를 못 찾으시면 못 불러와요. 그 다음 파일 형식은 NC코드 파일을 잡아주시고 불러오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잘 됐네요 그죠? 이렇게 끝나셨으면은 메모리 속도 줄여주시고 사이클 스타트 눌러주시면 가공이 됩니다. 잠깐만, 이거 가공이 안 됐냐? 기계 원점 복귀 안 했구나.
잠깐만. 여러분들 기계 원점 복귀 하세요. 저 기계 원점 복귀 안 했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가공을 진행합니다. 달면 치고 외견 깎고. 여기까지 마무리.